딱장수 새끼는 조용히 처박히는 게 답이라더니.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고 어? 이 배우 누구지? 연기가 참 인상적이다 라고 생각한 김희어라 배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1989년생으로 만 33세예요. 2009년 뮤지컬 살인마 잭으로 데뷔를 했죠. 김희어라라는 이름을 듣고 참 이름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름은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순우리말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얗고 깨끗이 살아라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뮤지컬 스쿨을 전공하였고요. 2009년부터 매년 끊이지 않고 뮤지컬 및 연극 작품을 해왔는데요. 1년에 5개의 작품을 소화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해온 뮤지컬 배우입니다. 2021년부터는 드라마에도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괴물을 시작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출연을 했죠. 뮤지컬 배우인 만큼 노래 실력도 출중해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한번 그녀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영원히 나를 순간의 성과 눈을 돌리지 마. 또 2013년에는 딤프 어워즈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으며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 스테이지 톡 오디언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여우 신인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취미는 그림 그리기라고 합니다. 직접 그린 그림들로 개인전을 열기도 한 다재다능한 팔색조 배우임이 틀림이 없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역으로 안방극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더 글로리 시즌2에서 어떻게 살아로 연기를 분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